왔습니다. 또 일본의 여름하면 뭐겠습니까? 나츠마츠리죠? 제가 근데 저번에 친구랑 함께 마츠리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의 3대 축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사카 텐진 마츠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텐마바시 쪽으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사람들 많이 가는 곳으로 가려고. 여기 텐망고 처음에 있다라 이니까나? 우와, 오케이, 사람들 가는 대로 일로 갑니다. 아, 텐진 마츠리라고 다 적혀있네. 여기서 술을 좀 사갈까 싶어요. 어머, 이거 좀 마츠리 같네? 프로요이구나. 히야시파인. 아하, 축제스럽고 무거우니까 한 캔만 할게요. 짠. 와, 마트부터도 이렇게 붐비면 어떡하냐? 오케이, 가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오. 와,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어머, 야타이가 고추니 모아른다. 와, 여기 미나미 모리마치가라 나와서 가는 길인데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와, 이건 뭐야? 아하,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이 텐진 마츠리가 오사카 텐망구라는 곳에서 개최하는 거여가지고 그쪽 근처로 일단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고 싶은데 이따가. 와, 사왔는데 어디서 먹어? 그래? 뭐지? 맛있다. 여러분들도 축제 오시면 이거 꼭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맛있다. 어떡해. 텐망고 어디야?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나는 この 텐진 마츠리 때 메인 のところがどこなのかって。 こっち ですか? 屋台 とか 並んでる? 並んでるし、 こっち 行ってない から 分かんないですけど。 아, 텐망고가 멋진한다. 너무 더워, 말도 안 되게 더워. 아, 열로 들어가는 거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가는 중. 반지리? 우와, 신기하다. 뭔가를 하고 있네. 아, 코엔데스카. 여기서부터 걸어서 19분이라고 하는데 맞는 거겠지? 퓨리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 처음으로 일본의 요 오이를 한번 먹어봅니다. 그냥 오이네. 뭔가 피클 같은 걸 줄 알았는데 그냥 오이라서 좋다. 와우. 역시 초코로 하자. 딸기? 아, 초코? 딸기 초코 초코. 아, 하이. これ 1つ で お願いします. 진짜 많다. 별로 안 시원해. 와, 예쁘다.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여기도 있다. 여기서 사서 가는 게 낫겠다. 저기 가면 또 엄청 붐빌 테니까. 빠이 오네가이시마스. 1만엔 괜찮으세요? 뭐야? 전쟁이야? 이건 어떻게 안한댔어? 가비じゃないですよね. 심파이ですね. 戦争かと思って. 怖いですね. 진짜. 아니 뭐야? 전쟁 아니지?
여기서 보면 진짜 얼마나 예쁠까?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 야타이가 쭉 나오나 봐. 와, 사람 봐라. 와우. 경찰관이 엄청나게 계시네. 뭐야? 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나 보다. 아, 우와. 와, 뭐 대충 사가지고 앉아있고 싶네. 치즈 핫도그 사 먹을까? 아, 핫도그. 우와, 시범빵. 大人気大ヒット絶品韓流グルメ。これも紹介です。う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つでお願いします。一つ500円です。ちょっとお願いします。砂糖とケチャップとマスタードかけていいですか。はい、お待たせ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や。 이렇게 배에서도 맞아 볼 수 있다더라고. 드디어 먹는다. 30분 から 하신다 けど どこから上がるの? 야경이 그냥 예쁘네. 어디야? 인터넷이 또 안 터지니까 집으로 가는 지도를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반대로 와버려서 돈 더 내고 가야 돼.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불꽃은 터지고 있는데. 네, 여러분. 오늘 저는 드디어 오사카에서 제일 크다는 나니와 요도가와 하나비타이가이를 갈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유카타도 와서 입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일본이 진짜 미친 듯이 엄청나게 더워요. 요즘 또 특히 밖에 나갈 일도 많고 얼마 전에 다녀온 오키나와도 그렇고 진짜 너무 뜨겁고 그냥 덥다, 뜨겁다를 넘어서 아프거든요. 진짜 완전 갑자기 강렬한 햇빛을 받은 귀멸의 칼날 오니처럼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건성인 피부라서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를 엄청 탄탄하게 해주거든요. 제가 요 제품을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쓰고 있었는데 셀리맥스의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입니다. 올리브영 같은 데에서도 막 1등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니라고 하면 되게 건강 제품 이미지가 강한데 실제로도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된대요.
제가 진짜 속건조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르면 속까지 탄탄해지는 기분이어가지고 아침에 세수하고 나와서 딱 바르고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스킨케어 제품인데도 바르면 얼굴에 그냥 얹혀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안까지 촉촉하게 보습이 잘 돼요. 그래서 속 땡김도 하나도 없음. 제가 속 땡김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또 여름철에 얼굴에 붉은기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아요. 요 제형을 한번 보실래요? 딱 봐도 진짜 시원해 보이고 막 탄탄한데 시원시원 이 느낌 보이시나요? 제가 원래 피부가 좀 튼튼한 편이었어가지고 막 이렇게 잠깐 마트 갈 때나 밖에 잠깐 나갈 때는 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모자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그냥 타는 거 말고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요 일본의 여름이 진짜 미친 듯이 뜨거워서 그런 건지 잠깐 10분 정도 마트 갔다가 올 때도 얼굴이 막 벌겋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팩도 해보고 냉장고에 막 스킨로션 같은 거 넣어놨다가 발라도 보고 이랬는데도 붉은기가 빨리 안 사라지는데 얘는 그냥 바르자마자 싹 가라앉아요. 바를 때마다 이 무겁지 않은 탄탄함? 이게 완전 느껴져요. 또 이게 고농축 앰플인데 고농축 앰플이라고 하면 되게 막 뭐 여름인데 무겁고 막 그러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전혀 안 그래요. 고농축이지만 흡수가 잘 되게 신경을 써서 흡수력 샘플 테스트만 19차례를 하셨대요. 그게 진짜 이해가 되는 게 저 진짜 뻥안 치고 제 모든 걸 걸고 아침 저녁 매일매일 얘를 바르고 있거든요. 막 가끔씩 너무 고농축 와 막 이런 크림 같은 거 막 바르고 화장을 하면은 얘가 너무 무거워서 막 화장 이상하게 무너지거나 화장이 들뜨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갑자기 새로운 화장품 쓰면 갑자기 피부 뒤집어지거나 여드름 나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있으시죠? 근데 이거는 임상 검사를 다 해서 여드름 피부 적합 검사도 다 통과를 했고 피지도 개선이 되고 모공이 개선이 되는 그런 테스트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짜잔! 유카타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우선은 입기를 했는데 살짝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짜잔! 완성! 진짜 일본의 여름은 앞머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땀이 막 나고 덥고 이래서 아싸리 그냥 앞머리를 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발은 샌들 신었는데 너무 부끄럽다 지금.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많아요. 좋다. 아, 재밌겠다. 너무 덥다. 아. 공원에 온 것 같아요. 저 오사카 공중정원에서도 11시까지 개방한다고 해서 볼 수 있대요. 제가 떠오르가라 미치를 아끼러. 이게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대박이다. 우와. 어 자리는 뭐 잡을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일단 그러면 나는 야타이부터. 괜찮은데? 생각한 것보다는 내 헌 한 명 앉을 자리는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음식이나 사서 오자. 야타이. 唐揚げのベツの最後はどこ唐揚げだと思って並んでるんだけどこの前の人まではから揚げでこの人はかき氷を待ってるらしい何が何の列かも分かんないぐらい何並んでますか唐揚げです私は前の方もかき氷この前は唐揚げ。あのすいません。今何並んでますか？いや自分たちも分かってない。どうぞ。チュー一つで。はいどうぞ。チュー一つ。うわあ、어디앉지？자리있을려나？여기가
애들한테 짐을 잠깐 맡아달라고 하고 좀 더 사러 갈까? 나도 링구아메 먹고 싶다. 진짜 맛있네. 디저트로 롱고우로 하자. 이건 줄 없네? 오예 큐리 큐리 하이 히토츠 데 오네가이시마스. 김치 한번 해보자. 오케이. 내 자리 어디더라? 아 레레레레레 책이라도 가져왔으면 좀 덜 지루했을 텐데. これ 뭔가 하나비 대회의 이치반 와루이 도코로가 텐파가 통지나이 도코로야 카라 마시데 다루이. 또 도전. 오늘 유카타 색이랑 잘 어울린다.
같이 보일 수 있어. 지금 뭔가 너무 갈증이 많이 나서 술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집 근처 술집을 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왔는데 불꽃놀이를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답니다. 와, 군대 기상성 같이 시작했네? 뭐야? 와, 이렇게 시작했던 거야? 와, 이거 진짜 돈 내고 유료석에서 봤었으면 미쳤겠다. 끝까지 리본도 잘 고정이 돼 있었고, 이 오비도 안 풀리고 잘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즐겁고 뜨거웠던 누가와 하나비 타이타이가 끝이 났습니다. 진정을 시켜주고 자려고 합니다. 짱!